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김은혜 초선 김은혜 의원의 대표 출마를 주목한다. 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김은혜 의원이 당권 도전을 오늘 공식화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김은혜 의원의 당권 도전 소식을 미리 알고 어제 정치스타K에서 출연시킨 것은 아닙니다. 정치스타K는 한 2주 전에 출연이 결정이, 3주 전에 출연이 결정이 됐었고, 아마 그 시점에는 김은혜 의원도 당권 도전 의사를 결심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얘기인데 오늘 출마 선언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심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이 보도를 보면 김은혜 의원이 도전 자체가 당의 변화라고 평가해 주는 분이 많다. 선수를 가리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전당대회를 만드는 좋은 기회이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당권 도전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권 도전자들이 10명 이상, 10명 가까이 되죠. 그 중에 어제 당권 도전자 중에 한 사람, 가장 먼저 당권 도전 선언을 하고 뛴 윤영석 의원을 여의도 포차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셨고, 오늘 저녁에는 별밤 포차에서 홍문표 의원, 당권 후보입니다. 홍문표 의원을 오늘 별밤 포차에서 만나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초선 의원으로는 김웅 의원과 이 김은혜 의원, 이 두 사람의 초선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그리고 초선도 아닌 이준석 씨가 당권 도전한다고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논평의 이 제목을 김은혜 대표 출마를 주목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초선도 같은 초선이 아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조기 가열되면서 진짜 본질은 다 놔두고 본질과는 별 관계도 없는 나이, 선수, 지역, 뭐 이런 변수들이 전당대회 초반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초선이냐 다선이냐, 영남이냐 아니냐. 물론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뭐 기왕이면 한 살이라도 좀 젊은 게 좋지 않냐. 기왕이면 다선보다는 조금이라도 선수가 낮은 쪽이 국민들 보기에 더 좋지 않냐. 뭐 기왕이면 영남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영남도, 비영남도, 충청도, 수도도, 수도권도 좀 골고루 나와 있는 거가 더 좋지 않냐. 뭐 이렇게 그 고려할 변수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당대표를 뽑는데 본질은 뭡니까? 이 당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당대표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당대표. 대선 승리를 위한 당대표를 뽑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 첫째, 자유파의 대표성입니다. 그 사람,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에요. 다선 의원이 되건 초선 의원이 되건 원외가 되건 어쨌든 당대표는 그 사람이, 당대표 되는 그 사람이 당의 얼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얼굴 역할을 할 사람이 당의 정치 노선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당이 국민의힘이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라면 그 당의 얼굴인 당대표는 자유우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우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 당대표를 선택을 해야죠. 그래야 그 당대표가 이끄는 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전체가 결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수많은 자유우파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어느 날 국민의힘 대표라고 누군가가 뽑혔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자유우파를 대표할 수 있냐? 라고 비토를 하게 된다면 그 당대표가 아무리 대선 승리를 외치면서 함께 모여달라고 그래도 자유우파 전체가 결집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뽑힐 당대표의 첫 번째 조건, 뭐 지역이다, 나이다, 선수다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고려 변수입니다. 핵심적인 변수는 뭐냐? 그 사람이 자유우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이 너무 낡고 구태의연하고 정쟁에 쩔었다. 싹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될 당대표는 어쨌든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갈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유우파의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변화와 쇄신의 발전적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이 변화와 쇄신의 대안, 변화와 쇄신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 아니면 기존 질서를 적용만 하고 있냐는 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적용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낡고 구태의연한 건데 그걸 계속해서 비난하면 저격이 되죠. 그러나 저격과 비난과 쇄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젊다고 해서 쇄신의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선 의원들이라고 해서 삼선 의원보다 더 쇄신의 대안을 잘 갖고 있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유우파의 대표성, 그 다음에 변화와 쇄신의 구체적 대안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합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냐. 이게 국민의힘 하나만으로 대선 승리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열만 영입시킨다고 해서 대선 승리가 자동으로 됩니까? 국민의힘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나간다 그럴 때 윤석열만 영입시켜서 3자 대결로 가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태극기 세력이 끝까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의 지원과 전폭적 지지 없이 대선 승리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세력도, 안철수 국민의당 세력도, 태극기 세력도, 가능하다면 우리공화당 세력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세력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통합적 리더십은 꼭 선수가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 선수 많은 사람들, 개파 정치에 쩔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파 정치, 분열 정치가 속성이니까 오히려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획 능력입니다. 우리가 4.7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기획의 승리다. 처음 시도해보는 스탠딩 토론,
1대1 맞짱 토론. 그 다음에 당 후보를 정해놓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 최종 결승전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 정치 기획. 이것이 좌파들보다 우리 이 자유우파의 후보들에게 국민적 관심을 끌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었어요. 당대표가 예전처럼 사람이나 부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는 게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당대표가 끊임없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획을 정치 현실 속에 구현시키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끌어내고 컨벤션 이펙트를 극대화시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제가 네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자유우파의 대표성이 있는가, 변화와 쇄신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통합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경선을 성공시킬 기획력을 갖고 있는가. 이게 초선이면 자동으로 생기고 다선이면 무조건 없고 영남이면 전혀 없고 비영남이면 무조건 있고 그렇습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본질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정치스타 K에서 김은혜 의원하고 한 시간 정도 대담을 하면서 초선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또 초선으로서 패기와 또 초선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겸손함을 갖추고 있어서 자유파의 대표성과 변화와 쇄신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통합적 리더십과 기획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같은 초선 김웅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초선도 같은 초선이 아니다. 초선 의원 김은혜의 당권 도전 선언에 주목해야 된다. 이 김은혜 의원이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전 몰라요. 그리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매기 역할은 확실히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실질적으로 김은혜 의원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정말 완주해서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자칫 초선이냐 다선이냐 뭐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런 황당한 이 좌파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거릴 뻔했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초반부를 어제 만났던 김은혜 의원 또 윤영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건강한 이 청년, 뭐, 사실은 청년도 아니에요. 50대인데. 이런, 이 새로운 정치 리더십들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 건강한 공론의 장,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전당대회를 이끌어가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서 이 김은혜 의원의 당권 도전, 윤영석 의원의 당권 도전,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정론일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